비가 추적추적 오는구만. 아무튼 저는 지금 호스텔 체크아웃 막 했고 오늘은 케이팝 아이돌이 됩니다. 제가 서울에 온 이유가 집들이 때문에 왔거든요. 친구 집들이 때문에 왔는데 그 전에 한국 꾸미고 가면 좋잖아.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기도 하고 서울에 왔으니까 좀 이쁘게 하고 가고 싶은 거야 나름.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저번에 캄보디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메이크오버 해가지고 엄청 반응이 좋았던 적이 있어서 이제 그것에 한국 버전을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큰맘 먹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풀메 받는 거, 그러니까 남의 손에 내 얼굴을 맡기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약한 곳이 이젠부시라고 그 유명 연예인들 다니는 샵 있어요. 무려 위치도 청담동. 네, 청담동에 있는 메이크업 샵. 원래는 미용실이었던 것 같은데 뭐지 메이크업도 하는 그런 머시깅인 것 같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수지, 뭐 엑소 뭐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니더만. 네, 아무튼 그래서 큰맘 먹고 예약을 했고요. 네. 갑니다. 네. 이야 멋있다. 아니 지도 보니까 이게 청담동 명품 거리라고 하네. 저 이런 거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걸어보거든요. 일본의 오모테산도 느낌이 나는 그런 거리네. 양쪽에 이렇게 명품 샵들이 막 다 깔려있어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야, 씨, 제주도에서 공사판 거기만 가다가 이런 데 오니까 되게 적응이 안 되네. 어머야. 되게 좀 처음 오면 압도당한다? 약간 럭셔리함에 압도당하는 그런 뭐 시기가 있네. 아, 차들도 다 외제차. 뭐야. 야, 씨.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택시마저 럭셔리해 보임. 아무튼.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받을 곳. 비덴붓. 야, 그래도 부산 퀄리티는 평범하네. 어? 안녕하세요. 박수 예진. 네? 아니요, 안 하고 왔어요. 어제 저녁에 감기는 했거든요. 일단 비덴붓 첫인상으로는 생각보다 평범하다.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되게 화려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미용실 있다 이거? 약간 그런 퀄리티? 잘 꾸며진 대형 미용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던데? 약간 그런 느낌? 샴푸 안 하면 먼저 이렇게 시켜주시나 봐요. 리프트 하세요? 아, 예, 괜찮아요. 유튜브 하세요? 나? 네네네네. 사실 이런 데 오는 거 처음이라가지고 난생 처음이거든요. 뭔가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 아, 뭔지 알겠다. 네. 그 로션도 안 바르고 왔거든요. 아, 여기서 어차피 다 발라주고. 아, 발라주신다고? 네, 발라주신.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비싼 돈을 주고 받는 서비스다 보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저는 그런 케어까지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다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되게 놀랬어요. 예. 아, 이런 케어까지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해주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는 저 생각해보는데 그냥 아이돌? 네, 아니 여기를 찾아온 게 아이돌 분들 많이 오신다고. 아, 네. 네.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보신 적 있어요. 누구누구? 그냥 저희 샵 다니는 연예인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니신다길래 저도 약간 그런 컨셉으로 아이돌? 네, 아이돌. 아, 뭐 무리인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뭐 이 나이 때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다 이거 얘기해 볼 수도 있잖아. 아무튼 어디 이쪽이요? 네. 아, 와. 오, 메이크업. 와. 야, 근데 내 머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와, 뭔가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오늘 바르고 오신 거 드실까요? 아니요, 저 로션도 안 발랐어요. 그럼 빅초부터 더 할게요.
솔직히 머리는 이제 미용실 가니까 남의 손길이 별로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데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내 얼굴을 직접 이렇게 만져주는 거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어색했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해주시니까 그저 황송 그 잡채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너무 오래되셨어요? 저 본샵에 오는 지는 너무 안 됐고 다른 데서 일하다가 왔어요. 엔터를 하고 싶어서 저기 가고 왔어요. 기회가 많아가지고 여기? 응. 뭐 어떤 면에서 기회가 많아요? 일단 샵 자체가 진짜 크고 네. 전에 다녀보니까 해외 경험도 많이 크고 항상 내일 또 가거든요. 해외 가시는 거예요? 네. 뭐 어느 나라 가세요? 내일은 일본이요. 혹시 연예인 스케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약간 크리에이티라고 제 남자 아이돌 친구들 이제 같이 가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와. 괜찮아서 옷을 얹어서 되게 해줘. 우와. 야. 야, 이걸 다 쓴단 말이야? 방이 되게 프라이빗하거든요. 들어오면 딱 이런 느낌. 와, 이 연예인분들 이렇게 다 흔적이 있구만. 아, 그럼요. 예. 블러 처리 모자이크. 혹시 뭐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아이돌이요. 아, 아이돌이요? 아, 너무 가. 근데 그 아이돌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혹시 원하시는 또 따로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타입이 뭔가요? 저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약간 블링블링한 느낌도 있고 조금 막 센 느낌? 요즘에는 그 막 세미스모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막 다 달라가지고 네. 혹시 어떤 스타일 아이돌? 그 사실 머리도 짧고 그게 청순한 이미지는 아니라서 약간 남자 아이돌 그런 느낌 그렇게 하면 어울리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음영 느낌으로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미리 어떤 메이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하겠다 정확하게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왔었다면 훨씬 결과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화장을 한다 그냥 아이돌 이렇게 던지면은 알아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이돌 메이크업도 정말 다양한 종류 그런 주제가 있다는 것을 이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가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서로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큰 돈 주고 메이크업을 하니만큼 컨셉만큼은 확실하게 정해서 가는 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저 근데 중간중간에 앞에 보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 이렇게 봤을 때랑 거울로 봤을 때가 다르고 거울로 봐야지 더 대칭이 잘 보여. 야 근데 벌써부터 다른데 뭔가? 최근에 메이크업 하신 연예인분들 있어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스케이팅 선수하셨던 스케이팅? 며칠간에 오셨던 방송 촬영 때문에 네네. 우와. 하여튼 무슨 얘기예요? 막 이런 잡담 많아. 무슨 얘기하고 무슨 일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우와. 그분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샵에 있을 때 오셨어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아래. 예. 아, 감사합니다. 네네. 헤어 메이크업 하신 거 28만 2천원 결제권이거든요. 카드로 할 건데. 카카오나 뭐 네이버 페이 뭐 그런 거는 되나요? 아니요, 저희 카드만. 삼성페이. 예. 네, 그럼 결제권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필요하실까요? 6개월 해주세요. 네. 어때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메이크업까지만 해도 좀 긴가민가 했거든? 완성은 헤어다. 와 메이크업만 할 수도 있고 메이크업 플러스 헤어 그 이제 스타일링까지 합쳐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 혹시나 헤어 되면 스타일링이랑 메이크업이랑 같이 해야겠어.
지금 시각 3시 11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 반이었으니까 2시 반, 3시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고 하긴 했는데 예, 그 정도밖에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와, 아 진짜 한 번쯤은 기분 전환으로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돈만 있었으면 아 진짜 이런 거 자주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집들이 가거든요. 집들이 이제 멤버들에게 메이크업이랑 헤어 감사 한번 들어봐야겠다. 와. 아 근데 지금 집들이 시간과 이제 친구 만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넥스. 아 진짜 사람이야. 야 어떤데? 어때? 아 왜? 야 솔직해져라. 야, 진실이라고, 씨. 진심을 얘기를 잘 못하는구만. 얘 어? yeah, 볼 줄을 몰라. 어. 볼 줄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라서. 나는 겁나 마음에 들거든요, 여러분. 인성이 부드럽고 피부 잘 먹은 것 같은데? 사람 잘 먹은 것 같은데? 그래. 봤지? 그래, 전마가 이상하게 반응한 거라니까? 쟤는 눈이. 아니 이게 이래봬도 그 청담 그 뭐 미용실에서 신경 많이 쓴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이랑 헤어 이제 스타일링 해가지고 30만 원 거의 내고 받은 거거든요. 네.